하나바이블 5단원 설명합니다. 하나바이블 어떤 뜻일까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바이블은 성경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올바른 교육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5단원 제목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사람을 향해 지켜야 하는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살펴봅니다. 십계명,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거룩하게 지켜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탐심, 만족. 탐심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드러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단원에서 살펴볼 17과 18과 19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오직 17과 제목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18과 내용은요.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라고 묻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주일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과 내용은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라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5단원 설명이었고요. 하나바이블 17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오직 설명 들어갑니다. 17과 본문 내용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외울 말씀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학습 요점 살펴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적용해 볼까요? 내 안에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다른 것을 찾아서 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17과 교사들을 위한 본문 이해 설명합니다. 17과는요, 십계명 중 제1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신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후에 계속해서 몇 주간 배우게 될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계명을 원어로 직역하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해요. 즉,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여 죄를 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죄를 선택하는 결정을 할 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자들에게 십계명의 삶의 원리와 특히 제1계명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 하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자신을 항상 살피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듯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교육위에 들어갑니다. 3분여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함께 시작 기도를 하시고요. 제목 옆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유절 챈트 영상을 보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시작 기도는 다 함께 하셔도 좋고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도 좋습니다. 교육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십계명 1계명부터 3계명을 읽어보고 활동 들어갈게요. 1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첫 번째 진행 질문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십계명 중 1계명부터 3계명이에요. 1분 동안 암기하고 짝끼리 확인한 후 기록해 주세요. 자, 짝끼리 하는 활동인데요. 1분 동안 몇 개의 계명을 외웠는지 확인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요. 1분 동안 외운 수 1계명, 2계명, 3계명이면 3개 또는 2개, 1개 적으시고요. 짝이 확인란에 사인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교육위의 말씀 속으로 두 번째 활동입니다. 암기한 1계명을 적고 우리가 왜 10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지요. 자, 1계명 먼저 적어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적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10분여의 시간 동안 두 개의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진행입니다. 말씀 CCTV에 나를 비춰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있나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말씀 CCTV 그림이 있죠? 아이들과 함께 CCTV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요. 우리가 이 활동을 진행해보면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이 어떻게 적었을까요? 말씀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검색하는 기능을 더 의지했어요. 또 말씀을 보기보다는 게임이나 유튜브에 더 마음을 빼앗겼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진행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데요. 자, 아이들이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핸드폰을 보는 행동을 버리겠습니다.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짜증내는 말투를 버리겠습니다. 자, 모든 활동이 마친 후에요. 함께 기도할 거예요. 기도 문장이 예시로 제시가 되어 있죠. 이 기도 문장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미션북 체크입니다. 한 주간 미션북에 있는 복습 앱과 미션 1, 미션 2, 미션 3을 했는지 학생들이 체크했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모든 미션을 실천한 학생들에게 체크리스트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사인을 해주세요. 매주 미션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매주 혹은 매달 미션을 완성한 친구들에게 격려의 선물을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17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오직 공과 설명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공과 시연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